네. 평소에 좀 심한 편이에요? 그. 좀 예민해지는 편이에요. 엄청 심해. 생리 통보?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생리 딱 하고 나서 증상이 오는 사람이 있고 하기 전에 오는 사람이 있고. 저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. 일주일 전부터 빡쳐요? 인생에 반이 빡치는 거 아니에요? 일주일 전 빡치고 하면서 일주일 빡치면 한 달에 2주가 빡친다는 건데 1년에 반이 빡치는 거예요? 아니 그러면 남자친구는 1년에 반을 고생해야 돼. 아, 진짜 완전 미안해. 거의 극한 직업인데? 보통 어떻게 짜증내요 그러면? 아 나 오늘 생리라서 좀 많이 아파 그러면은 아 진짜 그럼 어떡해. 아 뭘 어떡해. 니가 해줄 거야! 뭘 어떡하냐 대신 대신 해줄 거야? 그래도 양반이네. 생리에서 많이 아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 맞아 맞아. 그냥 맞아. 대놓고 남대없이 뭐해? 나 배고파! 그래. 나 배고프고 눈 주자! 이런 거보단 낫네. 사랑이 아니죠. 네, 저 여자친구들 지금 놀리는 거예요? 아, 다 알겠어. 아니에요. 진짜 할 때 남자친구가 스킨십 하면은 좀 빡세니까 진짜. 붓는 것도 짜증나. 여름에 배 아픈데 덥고 심지어 습하고 비와. 근데 배고파. 근데 배고파. 근데 남자친구가 눈치 없어. 눈치 없어. 그러면 이제 막 그냥 거의 그냥 아 생각만 해도 진짜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. 살짝 티를 내야지. 약간 막 치면서 너 뭐하냐. 아 그냥 괜히 막 핸드폰 놀 때도 그냥 맞아. 아니 하다가 아니 뭐야 왜 기분 안 좋아. 아니 아니야. 맞아. 말을 못하니까. 말을 못하니까. 말을 하면 되잖아. 근데 말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아 내가 생리해서 지금 배가 아프니까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라. 이 말 하기도 싫은 거 그냥. 아, 애초에 나는 이미 맞아. 짜증이 난 상태. 그럼 애초에 짜증을 안 내면 돼. 그게 그 어려워. 받는 말이 어려워요. 그게 너무 어려워. 저희도 왜 짜증 나는지. 맞아. 그러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더 짜증 나는. 내 자신한테 맞아 맞아. 굴레야? 씨발. 왜 짜증나는지 몰라서 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또 짜증나고.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그것도 있잖아요. 생리할 때 예민하기도 하는데 별거 아닌 거에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가 아 맞아. 나 좋을 중. 엄청 심해. 남자는 일반적으로 그 좋을 중이라고 하면 네. 한 2시간,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그동안 경상 5분 단위로 5분도 안 걸려. 미치겠는 거야. 방금 뭔가 기분 좋아갖고 기분 좋은 틈을 몰아서 드리블 쳤는데 갑자기 화가 나. 다음 드리블 또 쳤는데 그때 또 갑자기 깨알을 하면서 웃어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어쩌라는 거야?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남자친구는. 가만히 있어. 아니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뭔지 알아? 가만히 있지? 너 왜 가만히 있어? 너는 아픈 거 몰라? 너 남자친구 맞아?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. 마카롱 사줘야 된다, 초콜릿을 사줘야 된다. 근데 그게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어. 맞아. 이게 주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내가 짜증내서 지금 저걸 던져주는 건가 그럴 때가 있어. 내가 개야? 내가 돼지야? 치열한 눈치 싸움이네. 어떻게 해 그러면 여자들도 어려워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? 어려워. 그러니까 저희도 화가 났을 때 왜 화난지도 모르고 맞아, 얘가 맞아. 뭘 해줘야 내가 풀리는지도 모르고 이게 짜증이 계속 내는 거지. 그럼 그 너무 심할 때 짜증의 최고조가 있는 한 3일 정도 있잖아. 응. 그때는 안 만나면 되지 않나? 또 보고 싶나? 근데 또 안 이게 만나면? 또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게 자기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?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를 위해? 내가 널 위해 안 돼! 늘 위해서겠지? 너 편하다고 그런 거겠지? 내 기분 맞춰주는 게 그렇게 싫어? 적당히 이 정도는 어때요? 나 여자친구가 뭐 A라는 생리대를 써. 그럼 A, B를 두 개 다 사오는 거야. 안 쓰는 것까지. 아, 어떤 거에 사오는지 어떻게 사오는지 몰라. 이런 거 귀엽다고. 생각이 난다고. 알바한테 민망한데 물어보면서 사왔어.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야. 안 들고도 못하는 모습 보면 또 귀엽기도 하고. 그치, 그치, 그치. 좀 불쌍한 척을 해야 된다. 맞아. 그게 잘 통해. 짜증나 보이면 집 앞에다가 초콜릿이랑 뭐 떡볶이 하나 시켜주고 그냥 간다든지. 가야 돼. 도망가야 돼. 후다닥 뛰어가야 돼. 그러면 또 괜히 그 생리할 때도 감수성이 예민해진다고. 맞아. 그러면 이걸 보고서 미안해. 미안하니까 또 눈물 나. 맞아. 근데 우리가 싫어. 그냥. 아 이러고 싶지 않죠. 당연히. 미안하지. 너무 싫은데. 그러면 남자친구의 최악의 행동은 뭐예요? 생리할 때? 별거 아니라는 듯이. 아,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. 그러니까 생리할 때 막 남자친구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안 좋은 피가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 개념이 없어서 그냥 그날에는 당신 안 되는 거 오히려 옳다구나 하는 거야. 옳다구나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너는 된 거 바로 진짜 너무 그리고 오히려 짜증내는 걸 받아주지 않고 더 짜증내는 거야. 야, 이 세상에 니만 생리하냐? 딴 여자들은 멀쩡한데 왜 니만 그래?
야, 우리 엄마랑 누나는 했는데 멀쩡해. 너만 그래. 너만 유난이야. 아, 진짜 그러면은 화가 나기보다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. 응, 맞아. 어이가 없어. 워낙 생리통에 대한 게 여자들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. 맞아요, 진짜. 맞아. 누구는 막 진짜 기절하고. 네. 누구 진짜 평온한 사람도 있고. 남자로서 진짜 빡친 상황도 있어. 그냥 짜증나면 짜증나는 수준으로만 받아줄 수는 있어. 근데 나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혼자 구렁텅이 끝까지 내려가. 너무 극단적으로. 너무 극단적으로. 진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. 아, 별것도 아니야. 뭐 지금 뭐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내가 짬뽕을 먹잖아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알고리즘 이렇게 갖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되겠대.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대. 이제 골치 아픈 거. 여자 입장에서 여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봅시다. 일단은 미리 말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. 미리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미안하다고 말해 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또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죠. 나도 너한테 화 안 내도 노력해볼게. 근데 네. 이런 증상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남자 입장에서는 좀 성난 애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한 것 같아. 아, 괜찮네. 성난 아가. 오히려 성난 아가를 내가 다룰 때 얘를 논리로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잖아. 맞아요. 일이 유인하고 이게 유인하고 할 생각을 하잖아. 또 그거 티 나면 또 좀 골치 아파지긴 하는데 티 안 나게 최대한 이렇게 일이 유인하고 저리 유인하고 해보는 거 같아.